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맥란드 평가단 9회, 벌써 9회차가 됐네요. 우리 이제 지난 8회까지 해서 내용을 쭉 봤고 계산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 다시 일단은 총론부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로 짚어보도록 해요. 자, 1번에 보죠.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들이죠.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부동산의 투자, 관리, 개발, 감정 평가, 중개 같은 것도 부동산 활동이죠. 이런 부동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모습을 부동산 현상이라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잘 못하면 부동산의 현상이 문제로서 드러나겠죠. 이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즉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하죠. 부동산학은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에다가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려고 실무에 응용도 하는 응용과학이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자,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자, 능률성의 원칙. 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가 여러 원칙이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죠. 잘하자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잘하자. 이때, 자, 잘하자라는 거에서 부동산의 소유 활동을 잘하는 건네 땅이니까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 맞는 얘기죠. 또는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즉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능률성의 원칙이 나와야지. 소유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에 여기에 경제성의 원칙이나 안전성의 원칙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3번에 부동산학의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접근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좀 어렵게 표현된 지문인데, 학제적이라는 말은 시스템적이라는 말이고, 시스템적이라는 말은 여러 학문을 체계화시켜서 종합적으로 접근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말을 찾으면 종합적 접근을 얘기해요. 종합적 접근. 근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이라는 말은 법률, 경제, 기술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했죠. 그래서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되었다. 맞죠?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을 취할 때는 종합식 접근, 종합적 접근이죠. 이걸 시스템적이라는 말도 쓰고 학제적이라는 말도 쓸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행태의 과학적 접근 방법은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윤의 극대화는 우리가 부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는 돈 벌려고 한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결정에서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그래서 행태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에요. 의사결정적 접근. 이렇게 나올 때 의사결정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학계에서 투자 결정 또는 개발 결정 이런 것들인데, 이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벌수 있어야 돼요. 수익이 기대되었을 때 한다라고 결정하는 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가정에 출발해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해 나가는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러죠. 행태과학적 접근은 인간의 행동과 모습, 태자가 모습 태자예요. 행동과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학에 접근해 나갈 때 이걸 행태과학적이라 하죠. 근데 사실 행태과학적은 중요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식 접근과 의사결정식 접근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부동산학에 접근 방법일 때 4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문제다. 맞죠? 즉 문제까지 실무에 응용하는 응용 과학이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는 학문적 성격, 순수 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죠.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자연과학도 아니고 기초과학, 순수과학도 부동산학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철학심리학 같은 추상적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기초순수과학과는 부동산학은 관련이 없다. 이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죠. 자, 틀린 건 4번이고 자, 두 번째, 표준산업 분류에서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관련 서비스업을 두 개로 나눈다라면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자, 서비스업의 관리업도 포함되는 거죠. 관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서비스. 자,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거예요. 즉 의뢰인에게 응대해서 내가 활동하는 걸 서비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타 서비스가 중개업이 있죠. 중개업. 중개업의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자문업이 있죠. 상담업, 컨설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기타 서비스업이 있는데 얘들은 다 의뢰인에게 중개하고 의뢰인에게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의뢰인에게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서비스가 이렇게 있고 애프터 서비스 하면 사후 관리니까 관리업도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 관리업 앞에 부동산 관리업인데 이때 이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만 해당되는 거죠.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에 해당되는 건 관리업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보죠. 자, 기타 서비스를 보니까 자문업, 투자 자문업이죠. 맞고. 자, 그 다음에 중개업, 맞죠. 중개업은 대리업을 포함하고 있죠. 중개들이 당연히 할 수 있고 경매들이까지 할 수 있죠. 감정평가, 이렇게 기타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고. 자, 관리업이 나오면 앞에 어떤 부동산인지를 잘 봐야 돼요. 주거용 부동산이면 연결이 맞고, 자, 관리업 나올 때 기타 부동산이나 여기에 사업 시설, 시설이 나오면 여기는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부동산업에 관련이 없다. 기억해놔야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것이 표준산업 분류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자, 기타 관리업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융업, 이건 은행이 하는 거지 부동산업과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투자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윤을 남기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건설업, 건축업 이런 거 없죠.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하죠. 자, 그 다음에 기타 관리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표준산업 분류표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5번이 틀렸고. 자, 3번에 부동산 개념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토지 소유권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체 공간, 우리 민법에서는 상하에 미친다라 그랬어요.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지표, 공중 지하.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3차원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부동산 활동은 입체 공간에 관련돼 있죠. 3차원 공간과 관련돼 있다.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네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다섯 가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그래서 생산재,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 하죠. 자산, 자본. 근데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은 이건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그래서 자연이 들어가서 틀렸네요. 자, 3번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자,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등기부가 있는 독립된 부동산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건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따로 떼어서 거래될 수가 없죠. 중개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걸 찾아 들어가서 여기에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와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 하죠. 이미 이제 옳은 건 1번이라고 답이 나왔지만 우리 이제 해설 강의니까 나머지 틀린 것까지 확인해 보죠. 자, 4번에 토지의 지하권에는 자, 지하권. 우리 토지의 권리는 지표뿐만 아니라 공중 지하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지하권을 땅 중간이라고 해서 지중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중권에는 지하수와 미채굴의 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자,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는 게 맞죠. 즉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는 내 땅에 있으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죠. 인정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거네요. 미채굴 광물은 인정되지 않지만 지하수는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은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 있죠. 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무형적 측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이니까 얘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나와야죠. 기술적 물리적은 대표적으로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이죠. 옳은 건 1번이고 자 2번, 3번, 4번, 5번 다 유명한 지문들이니까 꼭 정리해놓고 자 여기서 문제 출제되진 않았는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지표권, 토지 소유권 중에서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공중권, 지하권 이렇게 있을 때 자 지하권에서는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지표권에 해당되는 것이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용수권이 포함됐다. 자, 이것도 기억해놔야 되고 공중권을 이용하는 건 용적률과 관련된 거예요. 즉 건물을 공중 위로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용적률이니까 그래서 용적률 나오면 공중권을 의미한다. 개발권 이전 제도에서 개발권은 개발하지 못하게 만든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부여해서 이걸 팔아서 이전해서 보상을 받으라는 제도니까 개발권 이전 제도는 용적률과 관련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었고 자 지표권에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거 용수권이고 자 지하권에는 지하수의 권리는 인정되나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놔야죠. 자, 어찌되거나 토지 소유권은 지표의 상하에 미친다. 입체 공간 3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제거하여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이 없는 이라고 나왔네요. 자, 떼어냈더니 건물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대요. 자, 떼어냈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걸 정착물로 봐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을 때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붙일 만한 이유가 있게 붙여야 이걸 정착물로 인정해서 부동산으로 취급될 텐데 제거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그럼 정착물이 아닌 거죠. 정착물이 아니니까 이걸 뭘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제거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서 동산이다 라고 봐야 되고 자, 특정 용도에 맞게 특별한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서 건물에 부착되었대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부착된 물건은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보겠다. 붙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에 매년 경작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색 식생화 나무. 이건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자,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 맞죠. 정착물이 맞아요. 다만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인정되는 정착물은 아니죠.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정착물, 소유권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속 정착물인 거죠. 독립 정착물은 아니고 종속 정착물로 자, 취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취급된다. 정착물로 취급된다. 다만 종속 정착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착물이
아닌 나무는 딱 하나 뭐가 있다? 가짜로 잠깐 심어놓은 가식 수목만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가식 수목뿐이다. 자, 등기된 나무 임목이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는 독립 정착물이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나무, 얘는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정착물인데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종속 정착물. 그러니까 나무는 다 종속 정착물인데, 자, 가식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만 얘만 정착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토지에다가 임시로 심어놨으니까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고 해서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고, 자,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자, 얘는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 우리가 독립정착물 네 가지,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독립정착물이죠. 그러면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독립정착물, 독립적으로 정착물을 취급하겠다. 4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5번에 임차인이 건물에 장착한 물건, 자, 임차인이 부착하면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붙일 목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붙인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죠. 정착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4번은 정착물에 대한 문제를 냈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거하여도 분리하여도,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분리했을 때, 자, 손실이 있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떼어냈을 때 손실이, 건물에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착물로 취급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1번 주의 있게 잘 봐야 되고, 자, 5번에 토지에 대한 분류인데, 우리가 1단원에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토지의 분류죠. 잘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학계론에서는 감정평가선 용도지역을 따르고니까 이 택지, 농지, 임지만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에 하나의 용도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세부 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진행형이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용도 지역 내에서냐, 용도 지역 상호 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용도 지역 내에서 이내라고 외웠어요. 그래서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라고 나왔죠.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는 건 이행지,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여기에 내가 아니라 용도지역, 택지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후보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로, 바닥에 있는 모든 토지는 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건축이 가능하든 건축이 불가능하든 상관없어요.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의 용어다. 맞죠? 하천 아래 하천부지, 도로 아래 도로부지, 다 부지란 말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법지는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예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돼서 등기부는 있지만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치죠. 그래서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느냐 아니라 인정되고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이라고 나와야죠. 물론 이제 이걸 법지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설명한 건 활용실익이 있으나 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라고 나오면 법지가 아니라 빈지라고 나와야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건 법지라기보다는 얘는 빈지라고 나와야죠. 얘는 이행지를 얘기하는 거고. 자, 4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법이죠. 지적법에서, 자, 등기법령에 등기법상 우리가 등록단위라고 나왔어요. 등기 등록단위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는 거죠. 대지가 아니라 필지라고 나와야죠. 이때 대자는 흑토자가 있는 대자는, 이 대지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또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 지을 수 있는 건축 가능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대지라고 하고, 자, 5번에
맹지는 도로에 접적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필제 토지로 여기까지는 맞죠.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된 토지를 맹지라고 하는데 건축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야죠. 건축법에서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되죠. 건축이 불가능해서 감가가 일어나는 거죠. 맹지.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이 맞고. 자, 6번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쉴 휴니까 휴안지. 자, 휴안지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가 쉬게 하려고 지력 회복이나 농지 개량을 위해서 쉬게 하는 토지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가 공안지와 유휴지가 있어요. 유휴지.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인데. 자, 공안지는 도시 토지 중에서 빌공, 비워둔 토지에 방치한 토지에 도시 토지 중에서 투기 목적으로 비워둔, 방치한 토지를 비워둔 토지를 얘기하고, 유휴지는 농지 중에서 유원지, 놀러 가는 곳을 유원지라고 하니까 유휴지는 농지 중에서 놀리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를 유휴지. 자, 이 두 개는 중요한 건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공안지, 유휴지라 하고, 휴안지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예요. 자,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원래는 전답이었으나 자, 절토되거나 물에 침식되어 여러 이유에 의해서 자,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나왔어요. 즉 수면이다, 강이다, 하천이다, 호수다, 바다다, 뭐든지 물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죠. 포락지. 이때 포락지에서 우리가 폭우에 떨어진 토지예요. 폭우는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배가 드나들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결론은 물에 떨어진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3번에 나지란, 나지는 깨끗한 토지를 얘기하죠. 세상에 건물 및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사법상,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나왔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사법상의 제한은 없어야 돼요.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같은 건 없지만 우리 학개론에서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법상의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를 나지라고 하죠. 무조건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법상의 제한이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받는 상태다라고 나와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이 받지 않는, 이건 어울리지 않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에 보니까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나 보상 지역에서는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맞죠? 즉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상 지역에서는 건부지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 있죠.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나타나서 건부지의 가치가 더 낮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하면 나지가 더 비싼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나타나니까. 자, 근데 여기에 규제가 강화된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보상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더 가격이 비싸서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5번에 표준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말을 쓰죠. 표준지 공시지가. 자, 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자,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지가 공시를 위해, 이 말이 나오면, 지가 공시를 위해라고 나오면 표준지 공시 지가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그 지역료이나 여러 가지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 대표성 있는 토지에 국장이 정하죠. 이걸 표준지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가 공시를 위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지가 변동률 조사 지역에서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 나오면 여기는 표본지가 나와야 되고, 지가 공시를 위해 나오면 표준지가 나와야죠.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 틀린 건 3번이 틀렸네요. 자, 7번에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저는 우리가 이제 주택에 분류해서
암기한 게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공동과 단독에서 연세, 가중 이렇게. 그래서 계층수는 4433. 한 동의 바닥 면적의 합, 연면적의 합은 660이라고 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자, 단 여기서 첫 번째 연립에서만 초과고 나머지는 다 이하. 자, 그리고 공동의 아파트가 있죠.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하고, 자, 이쪽은 공동이고 여기는 공동주택이고 여기는 단독주택이죠. 자, 근데 보니까 다가구와 다중이 3계층 660 다 똑같아요. 다 이하 이하죠. 자, 그러니까 얘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다중주택의 특징은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해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거라고 나와야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거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자, 보고서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소지를 좀 줄이는 거라 그랬죠. 자, 연립 나왔으니까. 자, 연립은 4계층 이하 660 초가, 그다음에 4계층 이하. 일단 맞으니까 패스하고, 다중주택, 하숙집 얘기하는 거죠. 학생 직장인들이,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근처에 하숙집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살기도 했었죠. 요즘은 많지 않지만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자, 중요한 건 독립된 주거 형태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라고 나왔어요. 틀린 거죠. 독립된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660은 맞는데, 여기에, 자, 660 3계층 이하인 주택이다. 자, 맞네요. 얘는 맞지만 얘가 틀린 거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 660 3계층 이하는, 얘는 맞지만, 3계층 이하 660은 맞지만 얘가 틀렸네요. 독립된 구조가 갖추지 아니한 걸 말하죠. 2번이 틀렸고. 자,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를 좀 속여서 의도해서 좀 냈는데. 자, 3번에 보니까 기숙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인데, 자, 학교 또는 공장이 나와야 돼요. 공장 기숙사. 이걸 생각하면서 학생과, 자, 공장에 있는 사람은 종업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업원. 자, 이 지문이 32회 작년에 나왔는데,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학생 또는 종업원이라고 나왔죠. 얘가 비슷하니까 다중주택을 속여서 기숙사로 냈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작년에 나왔으니까 앞으로 공장의 종업원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은 기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숙사. 그래서 공동취사시설을 갖추고서 50% 이상이 세대수를 갖춰야 되는 것이 기숙사. 앞으로 이제 공장 또는 종업원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기숙사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자, 다세대주택은 연세니까 4계층 660 이하죠. 다세대 4계층 이하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면 300세대 미만에 중요하죠. 자,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도시형 생활주택 꼭 외워놔야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 이제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 원룸형이 주택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원룸형이 사라지고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죠. 이거 이제 공법에서 선생님들이 잘 정리해 줄 거고, 자, 우리 학계론에서는 300세대 미만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얘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제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올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 보너스 문제로 하나 나왔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8번에 보죠. 부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동성 나오면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건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꼭 암기 코드로 잘 정리해놔야 돼요. 외부 지역의 부인들이, 외부 지역의 부인들이 경쟁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자,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지역화는 지역마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화, 국지화, 지역 분석. 얘가 부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성이 답인데 부동성이 없다라면 인접성을 찾아야 되고,
이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어요. 자,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르게 가치가 형성된다고. 자,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았을 때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적합의 원칙에 비대면 경제적 감가예요. 그래서 자, 부동성은 기본적으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은 쉽게 우리가 암기로도 충분히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얘는 정의 외부 효과고, 불경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맞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적합의 원칙과 또는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다. 지역의 내용과도 관련되죠. 자, 이번에 보니까 지자체에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여기 경기도 권역이 있다라면, 내 땅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면, 이 땅은 경기도 권역 내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 지방세를 당연히 경기도 지자체에 내야 되죠. 경기도 권역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조건 지자체에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된다. 맞고. 자, 부동산 정보 활동에서 임장 활동을 배제시키는 이라고 나왔어요.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하게 하는 임장 활동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고 나와야죠. 자, 현장에 임하는 활동으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알 수 없고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이죠. 그래서 배제가 아니라 필요한,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라고 나와야죠. 3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 거래 활동은 소유권, 권리 기타의 가치로 인정되어 이루어진다. 권리 가치로 거래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거래는 가장 확실한 거래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거래 방법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을 건네주고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이전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할 때 물건을 떼어서 넘기지 못하고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만 권리를 이전해서 거래 활동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거래 활동이 소유권 같은 권리 가치로 이전되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임장 활동의 필요성의 근거라고 제시해야죠. 자, 9번에 토지특성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보면 개별성으로. 자, 부동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맞죠? 앞으로 정보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인 거예요. 자, 개별성에 의해서 정보가 수집이 어렵다는 건 숨겨져 있다. 정보의 비공개성을 얘기하는 거고,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의 비공개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운 것을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그래요.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같은 얘기로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개별성이다. 자, 그러니까 정보가 알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정보를 알려고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보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할 때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돈을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보가 나오면 개별성 중요한 내용이죠. 옳은 지문이고. 자, 부증성은 토지의 공개념.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즉 정부가 토지와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를 이걸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당연히 정부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와 관련된 정책을 펼칠 때 정부 땅이 없어서 정책을 못 펼친다가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다라면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개인 권리를 좀 침해하더라도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공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부증성 때문이에요. 만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증성 때문에 최유효용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을 가지고 있다라면 당연히 가장 좋은 이용을 찾아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최유효 이용 얘기할 때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부증성,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라는 거 하나와 토지의 이용이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면 가장 좋은 이용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토지의 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에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자연적 특성이고 얘는 인문적 특성이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는 건 자연적 특성의 부증성,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이 두 가지가 최유효 이용의 근거를 제시하죠. 자, 개별성은 자 일단 니은도 맞고 자 그러면 기억 니은은 다 들어가야 되겠고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다는 거니까 일문일가 법칙을 적용하게 한다가 아니라 배제시킨다,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야죠.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모두 똑같다라는 게 일문일가 법칙인데 완전 경쟁시장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재화가 동질할 때만. 근데 개별적이다 보니까 한 종류의 물건이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가장 확실한 디귿은 틀렸다고 나왔으니까 디귿 들어간 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 영원히 계속되는 거, 소모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은 마모 파손에 의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근데 영속성은 마모 파손 일어나지 않죠. 감가상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제시키는 근거가 된다라고 나와야죠. 감가상각이 필요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즘 출제 경향이 그냥 감가상각 일물일까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다 틀리다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 얘가 중요하게 요즘 대두되고 있으니까 여기 일물일가는 배제시키는 거고 감가상각도 배제시키는 거예요. 임장활동은 필요로 하게 하는 거고 자 그렇게 뒤에까지 연결시켜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답은 2번으로 체크됐고 자 10번 보죠. 자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토지의 분할 합병 가능성은 토지는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죠.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즉 토지를 쪼개거나 합치면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좁은 토지를 합치면 넓은 이용으로 바뀔 수 있을 거고 하나의 넓은 토지를 쪼개면 좁은 토지 이용에 다양한 용도가 또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1번이 모르겠다라면 나머지를 한번 해석해 봐야죠. 용도의 다양성은 물리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연결이 다 틀린 거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니까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옳게 바꾸면 용도의 다양성은 경제적 공급이나 또는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는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증성에 의한 물리적 공급,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 불변이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성질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은 틀렸고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를 용이하게 한다가 아니라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자 표준화가 어려우면 일반화도 같은 말이에요. 일반화가 어렵다. 그리고 조직화도 어렵다. 비조직화시킨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비표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표준화가 어렵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부증성에 기인한 토지의 희소성,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토지가 유한하고 희소하겠죠. 자 그러면 희소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발생해요. 독점 소유욕이나 소유욕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서로 살려고 경쟁하는 거지 공급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 수요의 경쟁을 유발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수요의 경쟁이지 공급의 경쟁이야. 서로 팔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경쟁해서
서로 살려고 경쟁하면 지가나 지대가 높아지거나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집약적 이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자, 부중성의 내용은 만들지 못해서 토지가 유한하거나 희소해서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수요자들이 경쟁할 거고 지가나 지대가 높아지거나 발생해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건물 지으면 고층화, 지하화 되는 거죠. 건물이 입체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지역 분석 나오면 아까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부동성과 관련돼야 돼요. 부중성이 아니라 지역 분석은 부동성, 개별 분석은 개별성 이렇게 연결돼야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이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감정평가사 부동산화 원론에서는 이 지문이 등장했어요. 자, 분할 합병 가능성은 용도를 다양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용도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다. 자, 이렇게 분할 합병 가능성의 인문적 특성이 한번 답과 관련되어서 나왔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라고 답을 제가 표현했네요. 자, 여기까지 1단원 봤고, 1단원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충분히 잘 정리해서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3문제나 4문제가 출제되는데, 1단원 머릿속에 뭐가 출제되는지는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토지의 분류, 그다음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건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냐,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가 나오냐, 자,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표가 나오냐, 이 다섯 가지 중에 세네 문제가 나오니까 가장 중요한 건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서 1번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모의고사나 본시험을 보면 1번 문제를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려고 할 때 출제자가 1번은 쉬운 단어니까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정말로 어렵게 속여내가지고 읽어도 읽어도 답이 안 나와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려고 할 때 1번을 조금 어렵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쉽지만 1번 문제가 어렵게 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이 쉽게 안 보이면 좀 긴장된 상황이다 보니까 답이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가볍게 꼭 1번을 맞추고서 넘어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답 안 보이네? 출제자가 좀 어렵게 내려고 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서 2번, 3번부터 풀어나가시고 나중에 시간이 좀 남을 때 1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답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이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이제 동차를 우리가 합격하려면 5, 6월 달 과정에서 1차 과목인 학개론과 민법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조금 더 힘들시더라도 노력하셔서 모두 잘 5, 6월 달에 1차를 좀 완성 단계까지 좀 올릴 수 있도록 분발해 보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